내 인생의 젊음이다. 나의 인맥이다. 성장을 위한 도전이다. 리포트는 다 작성 잘 못했어. 같이 언니랑 하려고. 솔직히 사이버라 그래서 맞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남이 좀 적고 이럴 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가 전국부잖아? 어디든 사이버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이 자꾸 모이고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또 친해지고 또 나도 행복해지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 동영상을 한번 듣고는 사실 내가 경험을 했었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고 또 보고 또 봐. 찾아서 그 부분만 내 거로 만드는 거야. 자꾸 들으면서 상담할 때 이렇게 막 피아노에 관해서만 막 누구나 요즘 음악 학원이 얼마나 많아. 그런 거 말고 이 아이가 지금 이때쯤이니까 갈 때 단계를 읽으면서 현장에서 나는 일을 하면서 이 사이버 공부를 하니까 많은 그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쪼개야 되는데 그리고 또 가정도 있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는데 사실 이게 너무 즐거운 거야. 새로운 나를 위한 힘찬 한 걸음. 경희사이버대학교 아동교육 전공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아동교육 전공에서는 아동을 사랑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과 가족 및 사회환경을 만들어가는 아동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공에서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중심 놀이중심으로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을 키워나갈 아동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최상의 강사진을 통한 질 높은 강의와 현장 중심의 맞춤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교육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신 현장 모델을 적용한 특성화 프로그램과 취업, 창업을 위한 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 전공의 국가 자격증으로는 보육교사 2급 자격과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은 물론 초등 방과후교실 등 아동교육 및 복지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복수 부전공을 통해 사회복지사 2급과 건강가정사를 취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복지기관과 건강가족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 교육 과정으로는 장애통합, 또 장애 전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근무할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아동의 문제 행동을 긍정적으로 지원할 아동중심 행동지원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아동 관찰 능력을 키우고 아동중심, 놀이중심의 이야기 구성을 통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아동 스토리텔링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시면 아동보육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춤은 물론 재미있는 학창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희 캠퍼스에서 많은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날 수 있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스터디 모임과 다양한 전공 특강 그리고 행사 등을 통해 아동보육 전문가로서의 꿈을 함께 펼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아동보육 전문가로서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경희사이버대학교 아동보육 전공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